잘나가는 방송 재미있는 프로그램 TV로브는 대한민국 취업 전문 명품 잡지 잡매거진 정호선입니다. 최균입니다. 네, 기훈씨. 네. 기훈씨는 아침에 뭐가 제일 힘드세요? 아, 아침에 제일 힘든 거요? 네. 아무래도 이불 속에서 나오는 거. 아, 너무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람을 맞춰놓긴 하는데 한 5분 간격으로 한 대여섯 번씩은 울려야 눈이 반쯤 떠지니까요. 아, 그럼 또 맞춰놓고 또 자고 맞춰놓고 또 자고 하는 거예요? 끄는 날에는 뭐 난리라는 날입니다. 네, 그렇겠네요. 네. 저는 알람 소리 듣고 좀 벌떡벌떡 일어나는 편인데요. 많은 직장인 분들이 기훈 씨처럼 아침에 그렇게 못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불 속에서 쉽게 나오는 법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좋습니다. 뭔가요? 네, 기대되시죠? 네. 바로 밤 11시에 꼭 잠자리에 드셔야 된다고 합니다. 2, 3시에 주무시면 안 되고요. 저는 9시 반에 잠자리에 들었대요. 네. 아침에 눈이 안 떠지는데. 네, 이 수면 시간은 그 오후 11시부터 오전 5시까지가 최상이라고 하고요. 네네네. 특히 체온이 이 최저가 되는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숙면을 취하고 그 다음에 맥박이 빨라지는 오전 5시에 일어나면 하루가 가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왜 이렇게 안 가뿐하고 무겁죠? 지킬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거 말고 다른 방법 한번 가르쳐주시죠. 아, 또 다른 방법 알려드릴까요? 네네. 두 번째는 또 억지로라도 커튼을 확 열어 젖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햇빛이 눈으로 들어가게 되면 멜라토닌이 전신으로 퍼져서 우리 몸이 이제 아침이 됐다는 걸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저랑 맞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 제가 한번 알도록 하겠습니다. 커튼도 어둠 침침하게 해놓고 주무시죠. 아니요, 뭐 커튼이 들어오든 햇빛이 눈에 들어오든 안 못 일어나죠. 저와는 좀 상관없는 얘기예요. 한번 해보세요. 아니에요. 안 해보셨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해보시면 될 겁니다. 어찌 되었든 이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은요, 바로 아침형 인간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말씀하신 대로 이 방법을 지금 내일이라 당장 한번 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데일리 잠매거진 오늘도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직자들에게 나침판과 같은 존재. 인사 PR 연구소 윤호상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은 어떤 네. 인간형에 속할지 궁금해요. 아침형, 올빼미형 어떤 인간이세요? 저는 뭐 어둠의 세계가 좀 그렇죠. 네, 올빼미. 올빼미입니다. 그렇군요. 뭐 자외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네. 태양을 봐야 되고 그 아침에 활기가 쏟아지고 네. 저희는 형광등만 봐도 그런 게 싹 생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빼미 네. 형들. 네, 자,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힘이 있는 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눈치가 백단인 예의 바른 여자 최장화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부지런하셔서 일찍 일어나실 것 같은데 보통 몇 시에 일어나세요? 저는 5시에서 5시 반은 일어나야 돼요. 와. 새벽에요? 네. 그래야 뭐 강의하거나 그럴 때 연수원에 도착 잘 할 수 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자는 시간은 저는 또 올빼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럼 몇 시에 주무시고요? 12시 반에서 1시 사이에는 자려고 노력은 하는데 보통은 1시 정도에 자죠. 그럼 한 그러면 4시간 반밖에 안 주무시는, 어떻게 살죠? 아, 수능 시험 다시 보려고 하시는 거죠? 어떻게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잡다한 토크의 초대 손님이십니다. 이 목소리 학교 임중규 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첫 방송인데요. 네, 네. 목소리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예. 학교 이름이 목소리 학교인데요. 그럼요. 네, 네. 자, 이사님은 딱 뵈는 순간 왠지 아침형 인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떠세요? 어떤가요? 칭찬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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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침형과 포함해서 새벽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새벽형. 예, 진짜 예. 일찍 일어나시나요? 네네네. 얼마나 일찍 일어나시나요? 보통 4시 반 정도 일어나요. 아, 4시 네. 10시에 주무세요? 뭐 한 오후 6시에 주무시나? 네. 10시에 주무세요? 네. 네, 저는 한 10시. 10시. 네, 10시에 예, 완전 아침형 인간이시네요. 네. 근데 그죠? 그렇군요. 반성 좀 해야겠습니다. 아, 네. 네. 저희도 그렇죠. 좀 일찍 일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또 저희 패널 분들 다 모셨는데요. 오늘 또 유쾌하고 유익하고 유별나고 유용한 정보들 갖고 가득 싣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원하는 잠매거진 지금 곧 펼쳐집니다. 투데이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지지부진했던 서비스 산업 선진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기업들이 인력 감축 움직임을 보이자 고용 효과가 큰 서비스업을 키워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성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재왕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의 취약 부분으로 가계부채와 내수 산업을 지목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 부분. 예컨대 가계부채라든지 내수 등을 보강하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하겠고